만나면 좋은 친구 MBC. 비창 대신 가위를 잡은 지 어느덧 50여 년입니다. 한겨울에도 호적삼 하나만 입고 얼어붙은 바다를 넘나들어야 했던 해녀들. 그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금의 잠수복을 만들게 되었다는 정부미자 삼촌. 삼촌의 해녀옷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책상 위에서 잠수복의 본을 뜹니다. 해녀의 이름만 봐도 사이즈가 척척. 거침없이 재단에 나갑니다. 오랜 시간이 축적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연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촌 성함이 정부미자, 특이하셔. 예. 정부미자인데 집이 난 졸업할 때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정부미자인지 몰라서 정화자로만 했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김영 살고 또 우리 셋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다 일본간 사니까 걔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 저 니사무세관에 이름 올린 것이 그냥 일본 꼴로 어땡이 엄불려 올린 것이 거기서 해석한 정부미자로 올렸는데 일본선 하나꺼 하나꺼 안에 화자로만 했는데 이동원 안에 정부미자가 된 거라. 그런데 주민등록 할 때라야 정부미자인 줄 알아서. 이제 우리 동창들은 정부미자인 줄 몰라. 다 화자, 정화자, 정화자죠. 그럼 삼촌 말씀 들어보니까 삼촌은 어렸을 때에 일본에서. 일본선 안에. 난 거구나. 일본 수위다서. 대판 수위다서 나땡인 게. 강 메라스 공장에 어머니 아버지네 메라스 공장에 다녀난 산이라. 그러다가 제주도로는 왜 다시 오시게 되신 거지? 제주도로 온 거는 할아버지가 위급하다 하니까 셋아버지 작은아버지네가 형님이 들어갑서. 아버지 어머니 위급한지 형님이 들어갑 생기네 배 하나 그 군대와 나나 자다연에 살단 살려 먼딱 설런 김영 온 거죠. 근데 일본서 생활하시다가 제주도 오면은 가족이 뭘 해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닐까요? 해 먹을 거는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면서 하고 집도 할아버지는 사는 거 아버지는 그냥 주니까 그 집이 들어가네 아침 솥이 그냥 거기서 밥을 해 먹은. 삼촌은 직접 농사 일은 안 했을까 가면? 우리는 농사 지는 거는 부모님 앞장서는 우린 모르지. 부모님가 뒷받침만 하니까 이거라 저거라 밭에 가자 하면 밭에 가는 거고 그냥 그런 것만. 삼촌의 어머니는 그렇게 농사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물질도 그렇게 잘하셨다면서요? 우리 어머니 물질도 굉장히 잘하다. 물에 가면은 불도 안 쪄. 미역할 적에 3월달에 2월달에라도 완전 추울 건데 그때가 한창 춥지. 2, 3월 때 근데 미역을 욕심내기는 막 미역이 민딱 해가 그냥 하면 그 미역 헐 욕심으로 막 무리까만 허당 보면은 두 망아리도 푸고 세 망아리도 푸고 경영 나왕 배 나와 그냥 불초고 그래. 삼촌도 어머니 따라서 해녀 물질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몇 살 때부터 하셨나시? 한 17에 열 헤엄치고 또 오빠한테 얻어맞으면 댕길 때겐 15, 16. 무서 오빠한테 얻어맞으면? 얻어맞으면 이제 막 바닥에 빨래 허리 가면 옛날은 그 물에 가서 빨래 했거든요. 몸뼈 하나 걸려하느라도 빨래 허리 간 핑계에요. 거기서 헤엄치다가 더우면 거기서만 물장난하다가 오면은 늦게 왔다고 오빠한테 얻어맞고 욕질고 그때게 헤엄 배운 거. 김녕 바다를 누비던 삼촌은 26살이 되던 무렵 더 넓은 바다로 나갑니다. 동네 벗들과 함께 구룡포, 거제도, 통영 등지로 바깥 물질을 다닌 것인데요. 한창 물질을 하던 중 포항 구룡포에서 인생을 바꾸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삼촌 그렇게 바깥 물질을 계속 하시다가 잠수옷은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거만시? 김영서 살다니 이제 김영서 아명이도 사는 것이 조금 뭐 힘직해네. 이런 우리 집 영감씨가 제일 처음에는 그 친구 형이 군용포 사는데 저
거기 갔다가 거기 이제 저 그 친구 형이 니네 이리 오라. 여기 물질하면은 제주도 김영 사는 것보다 낫다. 그냥 그때 이제 영암 씨가 김영 안에 우리 군용포가 살게. 거기서 물들 하다가 사는 뒤 우리 친정 아버지가 일본서 김영 와 보니까 우리가 없는 거라. 야, 저 하자네 어디 갔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군용포 물들러 갔다고, 물들러 한데 산다고. 이제 그 아버지가 물들러 한데 찾아왔더구만. 찾아왔네. 이제 그때만 너무 추우니까 막 빡빡빡빡 털면서 이런 옷 입어가. 친정 아버지가 이거 하지 말고 아 시키는 대로 할래 할 테야 하는 그 음식업니까 하는 이제 일본서는 이제 이런 저 잠수복 입어내 이제 저 물질들 하면 돈들 많이들 벌어온다고 물건을 이제 투자해 줄 테니까 예상값만 잘 갚으라 그 이제 물건을 이제 하는 경험이 더 아버지 경험이 더 좋다고 얘기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 말 들으네 일본을 가서 일본을 간 뒤 원단 만드는 그 근처에 아버지네가 사니까 그 사장님하고 대화가 되나 모양이라 이제 그 사장 대령관에 이제 어떻게 하라 다 가르쳐 주고 그 누나는 가서 그 전까지는 사실 해녀들이 그 물옷 그냥 호적삼 입고 물질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무 잠수옷이 딱 들어오니까 해녀들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해 마시. 그냥 그때는 이제 또 한 사람은 이 옷 입으면 젊은 사람 입으면 자식이 없다. 또 이거 입으면 암 걸린다. 경현제 막 한 몇 개월 동안 두승거리다가 뭐 그거 입은 사람은 니도 나도 가면 물건이 막 이만큼 해오니까 뭐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입고 보자, 먹고 보자 했는데 막 다 입었어. 다 입은 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냥 그 결론이 된 거. 그냥 강안도 대진, 거진, 묵호, 주문진 이제 그지 네 군데 옷을 15불 행본이라 20불 행본이라 해가 보니까 거기서는 해녀가 있어도 몇 명이 안 되거든. 그냥 제주도는 해녀가 많으니까 해녀 많은 곳으로 이제 완 전착한 거. 다른 지역에는 이거 고무 잠수 하는 데가 어디서 나서? 그럼 우리나라 최초신 거네. 최번. 또 처음에는 사실 검정색이었잖아요. 그 뭐 검정색. 그 후에 또 이제 그 주황색으로 주황색. 또 바뀌지 않을 수가. 예. 주황색으로 바꾼 거는 우리 이제 제주도에서 해녀들을 이제 생각해요. 물이 이제 무슨 사고라도 나면은 먼지서 검은 건 잘 안 보이니까 중앙색 검이 먼지서도 딱 보이거든. 그런 거 이제 시체라도 찾기 위해서 이거 바꾼 거. 만약에 한 달로 치면은 평균 몇 벌이나 만드셔야지? 바쁠 때 이게 밤 작업하면은 숫자 없어. 재단만 해놓으면 아이들 붙이는 건 그냥 기계 거치고 붙여내치니까. 제일 많이 만들었을 때 몇 벌까지 만들어봤을까? 제일 많이 만들 때는 한 20나면 뭐 20대뼈 만들었지. 한 달에? 하루에. 하루에 20 몇 벌을? 대답만 해놓으면. 삼촌은 해녀 일을 해놨니까 더 해녀의 마음을 알고 더 잘 만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만들어줘. 군용 하나라도 만약 군용 떨어지면 물 들어가 가면 그거 다 취하게 하고 막 이렇게 보면서 해지고. 옛날에는 해녀가 진짜 숫자가 많았는데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바닥이 점점 오염이 돼 보니까 감태 하나 없어 감정원인데 이런 화학물질이 다 그래만 내려가나 바닥에 플리스가 올라옵니까 이게.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해녀 문화를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더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수복에 대한 지원인데요. 현재 삼촌이 만드는 잠수복은 1년에 천여 벌 정도. 10여 년 전부터는 막내 아들이 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촌이 쭉 해오시던 이 잠수복을 이제 아드님이 물려받았다고 들었는데 든든하시겠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학교들 다니고 이제 저 아이는
고등학교 갔다 와 은행에 해서 신부리 맺으면 용돈 주고 신부리 맺으면 또 용돈 주고 하는 용돈 주는 맞추는 해 신부름을 달라붙던 하는 거라 해. 그냥 고등학교 졸업했네 하난 이제 용돈 주던 한 달에 50만 원씩 월급을 줘서 그때부터 이제 50만 원씩 월급을 주니까 이제 계속 붙던 그냥 또 지가 허주는 거 다른 형제간들도 또 허킹 말도 안 하고 그냥 동생한테 다 물어주고 했는데 계속 하던 단계 간 후에 2011년도 얘가 자신이 인수해줬어. 아, 완전히. 완전히. 어. 삼촌 인생을 스스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마시? 남 보기에는 50점, 40점밖에 안 보는데는 나 마음으로서는 100점이라. 나 마음에 먹는 거는 나 하는 행동은 남한테 시알도 안 하고 남한테 욕심도 안 부리고 나 할 일을 하면 그것이 만족한다. 나 마음을 나는 나 마음은 100점인데 딴 사람 나보기에는 20점, 30점도 안 가져가는 나는 만족해. 넌 다 사는 것도 뭐 눈 뜨고 싶지도 않고 노력하면 돈이다.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어울리면 어울린 대로 놀자 그런 생각 갖는 때문에 나 마음에는 뭐 질투도 없고 아무것도 오로지 내 일만. 내 일만 나 이제. 조금이라도 틈이 생겨 바닷물이 들어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잠수복을 만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손발이 끊어지는 추위를 알기에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는 정부미자 삼촌. 그 온몸과 마음까지 녹여주는 잠수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에도 삼촌의 손을 거치면 맛난 밥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닮아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매끼 따순 밥상을 차리려 했다는 올해 84살의 김순화 삼촌. 허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는 제주시 삼양동 김순화 삼촌의 이야기입니다. 80여 년 인생의 바다에서 한시도 파도가 멈춘 날이 없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을 제외하곤 삼양을 떠나본 적 없다는 김순화 삼촌. 7살 되던 해 오사카에서 배를 타고 산지항에 내렸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삼촌, 해방되자마자 오사카에서 제주도로 들어오셨다면서요? 그때 그 기억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는데 그때 그냥 밤에 시에 부두에로 밤 한 12시쯤에 온 것 같아요. 하부 걸어오는데 달이 비추고 그냥 오니까 불 섞는 것도 모르고 하니까 몽둥이만 한 거 그냥 두지땡이도 이렇게 한다고 한 것도 기억나고. 그러면은 일본 생활 계속 하시다가 제주도로 막 들어오시면은 적응하기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그 뒤 오니까 불 섞는 것부터 먼저 배워와가지고 솥이 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 섞는 뒤에 나무 이만이 한 거, 부지땡이 있는 거, 이렇게 불 섞는 데서 영 해갈멍. 그런 거 배워준 거는 기억이 나고. 예. 외가에 할머니네 농사도 하고, 소 어떤 것도 매니까 소도 매기를 댕기고. 무엇보다 제일 힘드셨던 게 아마도 그 우리말을 모르니까 아이들하고 어울리기도 힘들고 학교 다니기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 학교는 들어가지 않냐고 할머니네가 3학년에 하는데 저 북교 학교에 붙여준 뒤 가보니까 3학년인 헌디 막 딴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알고 도도도도 하는데 나는 일절 모르니까 네. 한 3일 생기니까 도저히 하지 못해 나왔어요. 이제 일본에서 들어오셔서 제주도 막 또 적응할 만하니까 또 6.25가 터졌어요. 그 당시에 뭐 집도 불타고 막 그러셨다면서요? 금방 6.25 때에 가만히 있으면은
저기 그냥 돌연쯤에 불 붙으면 불이 와랑와랑하고 집 안에 노왕 불 붙이던 가면은 이거를 가서 덜어 빵 불 안 붙게 그런 허연한 도래가 있고 마을 안에 댕기지를 못했어요. 아, 사명도 공해놨어가 그때. 예. 어. 그 길에 총맨 사람들이 군인 산지 못 산지 막 지나가면 겁나가지고 숨어서 아, 저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물에도 가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러면 삼촌은 제주도에 들어오셔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농사 지으신가 마시?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농사 지어도 다 불타분한 먹을 게 전혀 없었어. 그냥 바닷가에 간 이런 톨도 해다 먹고 산에 가면 풀도 해다가 이제 먹는 채 하고. 일본 사셨을 때랑은 막 비교되기 어려웠겠다. 예. 일본서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허단 그렇고. 난 일본서도 그 사건에 해서 막 숨어댕기고 또 여기 오니까 또 그렇게 막 하고. 농사 짓는 것 외에 마땅한 벌이가 없었던 1960년대. 바닷가 마을 여성들의 일터 또한 대부분 바다였습니다. 김순화 삼촌 또한 해녀가 되었는데요. 물질을 하며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했지만 그 시절 수많은 여성들이 그러했듯이 부모가 정해놓은 혼사를 거역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삼촌이 이 마을에서 그 당시 또래들 중에서 제일 먼저 시집 가셨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 가마 타고 시집 가셨다면서요? 19에 엄마가 빨리 딸을 팔린 사이신데 뭐 해엔 거의 1년간을 약혼잔치하고 해도 남자 오면은 만나주질 않냐고 나가. 그냥 도망만 가고 하니까 다 돼갈 때는 이제 소식을 들은 시집을 안 가겠네요. 엄마 형 맨날 쌈낸 하니까 이제 그때는 남자 쪽에서 와 어떤 헌 일이냐고 막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또 나 심어 난 하는 소리가 속어 때문에 흥성을 돌려주면은 사람이 한번 갈 걸로 하였으면은 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대. 한번 입식을 약속을 지키면 지켜야지 이추록 다 돼가는데 결혼 안 하게 하는 말은 뭔 말이야. 어머니가 막 빨딱빨딱 뜨면 머리도 막 메여불고 막 하니까 할 수 없이 결혼을 하니까 딴 사람들은 맨사포시고 차 타고 여근에 가고 오고 하는데 나는 그 쪽돌이 쓰고 옷 이렇게 하는 옷 이렇게 햇빛은 쨍쨍 나거나 이렇게 오고 쪽돌이 쓰고 허연 나는 가마 타근에 가고 남자는 말을 타고 그 집도 언제 봐놨으면 할 건데 집도 안 보고 오니까 어려서 가는 건지 나중에 간 다음에는 아 연루영현 왔구나. 걔나 그 당시에는 삼촌 주위에서 아유 자기 시집 잘 감자 이 소리 좀 들었겠다. 예. 그 당시에는 그 남들은 그렇겠지. 아버지는 일본에 계시고 그 시누이 하나는 보난 중학교 댕기고 또 시아지방 하나가 이신디 고등학교 댕기고 하니까 아 시집은 잘 감다 하는 그 위험은 있었지. 있었지. 병원한 어머니도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안 가킹해도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결혼 후에 출가 물질도 가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때 어떻게 또 바깥 물질을 하게 되신 거 마시? 밥 못 먹고 배고프니까 한 푼이라도 가서 버시러 당 살아야지 헌 밑에서 병원한 갈 때에 그 남자가 와가지고 가지 말린 막 매달리는 데 나가. 무조건 간대니 그냥 애기들이랑 가보니까 나는 2월 달에 나간 뒤
4월 돼 난 남편은 일본 갔다는 게 평년 나중에는 친척이 그렇게 사람을 울령되느냐 하니까 옛날에는 안 살긴 했단 지금은 사라질 거니 그냥 9년 사난 들어온 뒤 아침에는 바다밭으로 낮에는 육지밭으로 쉼없이 일했지만 가난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남 이녀를 키우기 위해 남편은 돈 벌러 일본으로 떠나야 했고 삼촌은 바깥 물질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젊음과 맞바꾼 돈과 삼촌이 숨을 참으며 모은 돈이 미천이 되어 살림은 점점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그렇게 좋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삼촌도 그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껏 밥상을 차렸다고 들었는데 특히 꽝엿하고 돼지고기엿을 그렇게 잘 만드신다면서 예? 그거는 알아지니까 어머니한테 배운 거니까 실제 그거는 자신하고 엿하는 거는 잘 할 수 있어요. 이제 얘기 들어보면 꽝엿을 먹으면 모든 약초로 생각해 여기 사람들 하대 막 예. 뭐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다 여기네 하는 거는 절대 아닌데 그거 솔직히 그 꽝은 날아다니면서 이 몸이 깨붙게 해주고 하늘에서 내려온 약초다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겨울 내나 옛날은 냉장고 없으니까 여태에서 항아리 닮은 것에 담아가지고 영 놔둠서 꺼내 영 먹었지. 저장을 보관을 오래 해서 조금씩 먹으려고 엿을 만들었던 거구나. 옛날은 냉장고 없고 그것이 오래 끓이는가 막 허당 나중에는 좀 뭐하다 싶으면은 그것을 또 소띠 나서 또 끓이면은 또 엿이 새로 한 것처럼 끓여지는 거니까. 사실은 살림이 넉넉하지도 않으셨는데도 삼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껏 밥상을 차리셨다고 들었어요. 삼촌이 생각하는 제일 맛있는 밥상은 어떤 밥상일까? 제일 맛 좋은 밥상. 우리는 큰 뭐 요즘 돼지고기 뭐여 하는데 주로 인역대로 장 담고 장국 끓여가지고 그 장국만 먹어도 정신이 되고 우리 옛날은 배고픈 때는 장 인역대로 다망 요만히 공기에 딱 다망 놔두면 맹물 뜨신 물에 그 장국을 이렇게 끊어놔가지고 정수기에 물이라도 영 놔거나 하는 것이 국이 되는데 밭에 갈 때는 그 장 매운 거를 아삼가고 물 아삼가고 그 여근에 사발에 된장을 한 숟갈 걸여놔가지고 희하게 젖어서 아이고 점심시간 되면 배고파 아이고 배고프다 할 땐 그거 한 그릇 먹으면은 밥 먹은 것처럼 그 장국은 먹으면은 이리드가 든든하고 또 시원하고 예. 소금물은 먹으면 허리가 헹글헹글하고 장국은 먹으면 허리가 든든. 삼촌 시집 오실 때 꽃가마 타고 오셨는데 그 이후에 그 고생 하셨어요. 예. 근데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제분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다면서요. 자식들 오늘 병원에 간 내일 돌아가실 분인데 자식들 물론 딸들 신디는 어머니 앞에 용돈 잘 드리려 하고 아들들 앞에는 어머니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 어머니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 하니까 모든 것이 섭섭했던 것이 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내가 애타도록 고마운 거를 그렇게 부탁했던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가족이 다 같이 밥상 앞에 앉는 날이었습니다. 기운내라는 말 없이도 사랑한다는 말 없이도
따순 밥 한 끼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김순아 삼촌은 먹으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따순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